영동지방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은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양군 서면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얼음굴이 있습니다. 아직 덜 알려져 찾는 사람은 적은데 관광 자원화하기에는 알맞은 환경입니다. 계곡이나 강으로 피서를 떠나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특성을 모른 채 다슬기만 쫓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반영은 안개 속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의 조업이 한창인데 어업인들은 그물이 어로 한계선 위쪽으로 떠밀려가 걱정입니다. 북상어망 회수 작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지방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453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192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 127명, 열경련 75명, 열시신 59명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양군 서면에는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얼음굴이 있습니다. 아직 덜 알려져 찾는 사람이 적은데 관광 자원화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6번 국도 구령령 자락의 양양군 서면 황일이 마을 입구에서 가파른 산길을 따라 720m를 오르자 주변에 선선한 기운이 감돌면서 작은 동굴 두 개가 나타납니다. 동굴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을 증명하듯 주변 풀들이 나부낍니다. 중복대까지 동굴 안에는 얼음이 얼어있다는 얼음굴입니다. 기온은 냉장고 냉장실 적정 온도인 3, 4도를 조금 넘는 7도를 가리킵니다. 동해안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은 것을 감안하면 무려 25도 이상의 기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굴 바람으로 주변 일대는 오히려 한기가 느껴집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얼음굴만 올라가면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곳이라 우리 마을의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1년 내내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자연 바람이 나오는 천연 동굴이지만 아직 덜 알려져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난 2009년 등산로 정비를 일부 했지만 보완할 곳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쉼터 등 편의시설을 보충하면 관광 자원화에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국도변에서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을 대폭 보강하고 등산도 중간중간에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곡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야생화 군락지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서면 황일이 마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색 체험 관광지로서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계곡이나 강에서 더위도 식히며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특성을 잘 모르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다슬기만 잡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강 속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습니다. 익사 사고가 난 곳이라 적힌 현수막이 머리 위에 걸려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안내방송을 하고 호루라기를 부는 게 고작. 위험 구역에 들어가면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 권한이 없는 안전요원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막 조개면 시비를 막 조개고 호주면 들어가면 또 사고 날 저기가 있잖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속만 들여다보며 다슬기를 잡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깊이나 흐르는 속도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안전선 안쪽은 이렇게 물이 얕지만 안전선 밖을 조금만 벗어나도 물이 소용돌이치거나 강바닥이 움푹 패인 곳이 많아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엄마랑 많이 잡으러 다녀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이렇게 뭐 겁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구명조끼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명조끼 입으면 덥잖아요. 네? 덥잖아요. 구명조끼 입으면요? 시원하려고 나온 건데. 지난 2일 정선군 인계면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52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올 여름 들어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강원도에서만 모두 5명. 순간의 실수와 방심이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다슬기 채취 현장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계속되면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반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반영은 오리무중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벌입니다. 2차 심의는 이른바 문제 사업과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오는 16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심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를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국가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발언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며 버티고 있습니다. 내년이야 돼야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본 설계 용역비 100억 원 반영을 줄곧 요구했던 강원도는 다시 한번 예산 반영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지사님께서 기재부를 방문하셔서 강원도 이제 풀리지 않은 현안 문제들을 설명을 하시고 건의를 드리실 예정이고요. 우리 관련 부서들도 총출동을 해서 8월 2차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9월 10일쯤 최종안이 나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강원도는 기재부 심의에서 누락되더라도 대통령의 약속도 있는 만큼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안 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끼워넣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정부안에서 빠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50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해마다 4월부터 11월까지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개방돼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상당수의 어망이 북상 해류를 타고 어로한계선 이북으로 올라가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동해안 최북단 항구인 고성 대진항을 출발한 어선들이 속속 저도어장에 도착합니다. 어선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큼지막한 개가 연이어 올라옵니다. 북위 38도 33분에서 어로한계선인 38도 34분까지 1.8km 구간에 걸쳐져 있는 저도어장. 개와 문어 등이 많아 황금어장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고충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까지 동해 연안에 생성된 강한 북상해류로 어망들이 어로한계선 이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업인들이 쳐놓은 어망이 물살에 떠밀려 어로한계선 북쪽으로 올라갈 경우 허가 없이는 건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고성군 거진과 대진항 어업인들이 쳐놓은 어망 가운데 무려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는데 그물의 총 길이는 무려 140여 킬로미터, 1억 6천여만 원어치나 됩니다. 어망들이 북상으로 물 위에 떠올라가게 되면은 엉켜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손실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성군 수협은 현재 해군의 북상어망 회수 작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농지방에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시가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간추린 뉴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시는 재난관리과와 노인복지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 무더위 쉼터 안내와 운영, 노약자 대상 방문 건강관리 대책 등을 추진합니다. 속초시가 9천여만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붉은 댁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인력 양성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성군이 가장의 사망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소득을 잃은 가정에 한 달 분 생계비와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학교 수업료, 겨울철 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가 오늘 강릉과 춘천, 원주 등 도내 10개 시험장에서 열렸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2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속초해경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속초항선적, 트롤어선 D호, 2호 선장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 동해 남부해역에서 체납기 어선이 집어 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쓸어 담는 방법으로 시가 3억 원 상당의 오징어 82톤을 불법 어획한 혐의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면서 피서철 횟감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어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동해안에 친학기 어선 403척이 출어해 오징어를 120톤 잡았는데 척당 어획량은 297.1kg으로 평년 대비 4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어획량이 줄면서 피서철 활어의 가격은 높게 형성돼 속초에서 킬로그램당 최고 21,971원, 주문진도 18,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오징어 어군이 동해 중남부 해역에 널리 북상 회유하고 있다며 차츰 어획량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동안 오징어와 고등어 등 15개 품목 165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품목 159건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다시마에서 미량의 요오드가 검출됐지만 기준치의 6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또 올 상반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도 안전하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가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불량 레미콘과 아스콘 사용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26곳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시멘트와 아스팔트, 골재 등의 품질 관리 상태와 운반, 배수 장치의 작동 여부, 저장소의 관리 상태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승마 활성화와 승마 산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승마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